네, 또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라퍼님 다들 아시나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쪽에 네.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아, 모르시는 분들. 곳곳에서 아니오가 나왔어요. 네. 아니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살아주고 계세요.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우리 또, 울산 한번 또 바다, 노래인데. 우리 또 우리 멤버는 또 우리 바다 사나이 또, 우리 박기훈 씨가 우리 라프엠 한번 소개 못지게만 해서. 아,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라프엠은, 이제 JTBC, 팬텀스가 쓰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크로스오버 그룹으로서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저희가 이제 클래식을 기반으로 두고 다양한 음악들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시는 길에 라프엠 치면 여러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시면서 노래 한번 다운받아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똘똘해요. 요즘에 근데 요즘 다운받아서 듣나요? 네? 스트리밍 하지 않아요 보통? 넘어가. 다운받아서 듣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라프엠 노래 많이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기회에 그러면 저 또 라프엠이 앞으로 또 활동들이 있잖아요, 김 씨.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며칠 뒤에 미국을 갑니다. 이제 미국에 투어를 하러 가요. 워싱턴, 달라스, LA. 네, 이렇게 동쪽부터 서쪽으로 쫙 갔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뭘 하냐. 그죠. 저희 또 라프엠이 이제 또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라프엠 심포니라는 클래식 공연도 또 한 60인조 오케스트라가 하죠. 프로 오케스트라와. 그렇죠. 정말 또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울산에서 올라 오시긴 좀 멋있겠지만 그래도 주말이거든요. 올라 오시면 정말 좋은 공연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26일, 27일 주말 동안 양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 라프엠 심포니라는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 노래를 쭉 들으시고 정말 한번 공연에 가보고 싶다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예매를 하셔야 좋은 자리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이제 또 이어서 다음 곡 저희가 준비한 곡 어떤 곡인지 우리 섹시한 바리톤 정민성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곡은요 저희가 안개라는 곡 준비했고요.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개 불러드릴게요.
또 그 영화 헤어질 결심에 또 OST로 나왔고 정훈이 선생님 정말 가요계의 데모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데모인데 저희 라포엠이랑 또 참 좋은 인연들이 많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같이 콘서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청룡영화제에서 또 이 곡을 콜라보해서 탕웨이 배우님이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됐고 그런 곡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괜찮았나요? 보니까 저기 뒷편에 저기 테라스에서 보신 분들도 머리 위로 막 박수 막 쳐주시고 하니까 너무 잘 보고 너무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어서 다음 곡을 또 이제 들려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정글로 한번 그쵸 사막 사파리로 한번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초대를 해볼까 하는데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라이온킹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떨쳐버려 욕심버리며 지금은
그리고 뭐 울산 시민들 소리 질러라 오늘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시민 아니신 분들도 소리를 꽤 지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되게 반응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반응이 네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역시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울산에 또 우리 꾸러기들, 저 꾸러기들 이렇게 막 흔들고, 우리, 좋아가지고 우리 애기들 너무너무 좋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다. 이게 너무너무 반갑고.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야외에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축제가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뭔가 이제 오늘 폐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죠? 너무너무 아쉽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오시면 돼요. 그쵸? 여기 좀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울산에서 노래 좀 더 많이 하고 가고 싶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대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꼭 불러주시리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곡도 한번 소개해 주셔야죠.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좋은 소식만 말하면 안 될까요? 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네.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저희가. 마지막 곡이죠. 그쵸. 마지막 곡인데, 아까 리허설 보셨죠, 다들? 리허설 보셨죠? 대부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앵콜을 외쳐주시면 저희가 뭔가 하나 더 하고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음 부른 곡이 또 여러분들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인데, 우리 오늘 이 무대 끝내지 말고 한 곡 더 하고 갈 수 있게 여러분 끝나면 앵콜!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아주 웅장하고, 아니, 폐막식에 가장 어울리는 아주 멋진 대축제의 곡을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라포엠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아직 두 곡 남았으니까 원래 멘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항상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그렇습니다. 뭐 장래가 조용해지는데 알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네버엔딩 스토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들려드렸던 곡보다 훨씬 더 웅장한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우리 짧았지만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울산 왔잖아요. 그렇죠. 다들 또 한마디씩 하고 갑시다. 너무 아쉽다. 우리 섹시 바리톤 정민성 씨, 또 울산에서 또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어요? 아 제가 지금 조사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 울산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불회고기요? 아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는데요? 어떤 걸 그래? 네. 고래고기요? 고래고기 한번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계시는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폐막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그렇죠. 정말 이 아름다운 축제를 끝맺는 시간이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저희 라포엠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라포엠을 아셨던 분들 그리고 또 라포엠을 처음 보셨던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라포엠을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또 올 수 있도록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도 바나나인을 네, 앞에 이제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울산 고래 축제는 폐막식으로 오늘은 끝이 나겠지만 근데 또 이게 끝이 나면 또 뭔가 또 다른 또 새로운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 울산 고래 축제가 계속해서 더 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밤 되면 기온이 좀 떨어지는데 다들 이럴 때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더도 챙기셔서 몸 건강하게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라포엠의 오리지널 곡 중 하나인 선샤인 들려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다같이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라포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마음속에서만 빛나는 눈이 다시 전설이 되었나 눈을 뜨며 살아가는 신과 속의 대약이여 기다렸어 손발이 닳도록 해내었어